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한국인의 소울 채소, 마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 정말 좋은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이래서는 항암효과가 미미합니다. 오늘 제가 마늘 어떻게 먹어야지 그 안에 있는 항암 성분들이 극대화되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양파, 파, 부추, 마늘, 락교, 뭐 이런 채소들이 전부 다 파류의 채소입니다. 락교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락교가 그 초밥집 가면은 약간 마늘 비슷하게 이제 뭐돼 있는 그 반찬 있잖아요. 그게 락교입니다. 되게 뭐 매운맛도 없고 되게 맛있죠? 저는 가면 항상 많이 먹는데 그게 이제 락교입니다. 이 파류의 채소에는요, 함유 화합물이 풍부한데요. 이 함유 화합물이라는 것은 유황을 함유한 물질을 말합니다.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자극 성분들이 이 함유 화합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니시노 교수는 함유 화합물의 발암 억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이 함유 화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숙성시킨 마늘에 들어있는 함유 화합물의 일종인 디아릴�타설파이드가 실험용 쥐의 피부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늘 속에 있는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이제 암을 억제한다. 특히 이 실험에서는 피부암을 억제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쥐, 실험용 쥐의 상황인 거고, 그 밑에 약간 회색으로 된게그 성분을 이제 바른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피부암이 얼마나 생기는가를 지켜본 조사였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쪽에 15주와 18주쯤 되나요, 이게? 15주와 20주 사이에 보면은 실험용 쥐한 마리당 피부암의 수가 10개가 넘는데, 10개가 딱 됐죠. 초록색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는 10개. 근데 마늘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바르니까 거의 뭐 피부암의 수가 3개. 거의 뭐 70%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이제 실험으로, 아, 이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마늘을 잘랐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 하나가 아오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오엔도 함유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그 강한 항산화 작용이 그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물질 중 하나인데요. 마늘을 장기 보존하면은 아리키신이라는 성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발암 억제 작용을 합니다. 뭐그 밖에도 양파, 특히 자주생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류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파류 채소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제 암을 억제하는 물질, 항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락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락교에도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와 스테로이드류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발암 촉진 물질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 많은 실험들로 이제 밝혀졌죠. 니시노 교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파종류의 채소가 발암 촉진 물질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류의 채소류는 진짜 모두 다 암의 발생과 억제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파류의 채소들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저는 특히 이제 마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마늘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쥐 실험에서 그 도포했죠? 겉에 발랐을 때그 피부암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 성분인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게 생마늘에는 없습니다. 생마늘에는 없어요. 이 디아릴 펜타설파이드라는 것은 마늘을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마늘이 지닌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알리신이 공기 접촉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샘 마늘에는 이 DRE 펜타설파이드가 없는데 이 마늘을 진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자르고 다졌을 때 이때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있고 알리신이 공기에 접촉했을 때 생성되는 게 DRE 펜타설파이드라는 거죠. 또 이 마늘을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유효 성분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DRE 펜타설파이드는 휘발성이 강하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100도씨 전후의 기름에 잘 녹습니다. 기름에 잘 녹아서 이 마늘을 뭔가 기름에 뭔가 넣고 했을 때 이 기름에 DRE 펜타설파이드가 잘 녹아 나온다는 거죠. 이 아오엔도 마늘을 자르거나 갈았을 때 저온의 기름에서 가열했을 때에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리키신과 케르세틴도 함유 화학물과 마찬가지로 지용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름에 너무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유효 성분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파, 파, 마늘, 락교, 부추 모두 다 냄새가 많이 났죠. 이게 이제 좋은 성분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꺼리지 마시고 기름과 함께 잘 조화시켜서 섭취하면은 최고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그 식습관, 식문화가 정말, 정말 탁월하다.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생으로 먹지 않죠? 그 참기름에 그 마늘을 넣고 불판에 올려서 마늘을 지금 구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늘이 가진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진 마늘. 마늘을 우리가 또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통마늘을 먹기보다는 잘 저며가지고 쌈에 싸서 먹는 거 있잖아요. 생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잘게 저몄을 때 거기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마늘 무작정만 먹는 것보다는 마늘의 그 노출면, 안에 있는 노출면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그 암을 억제하는 유효 성분을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하거나 혹은 기름에 마늘을 잘 구워서 그 유효 성분들이 단기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먹는 게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마늘 섭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생마늘, 특히 통마늘을 그냥 아침에 고추장 찍어서 먹었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마늘을 잘 저며서 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뭐 고기를 저도 먹으니까 고기 먹을 때 이제 잘 그 참기름에 뭐 넣고 잘 구워가지고 먹어야겠다. 이게 이것이야말로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거다. 암 예방 측면에서요.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게 독하잖아요. 또 매운맛도 있고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사실 이게 위장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마늘을 잘 잘라서 먹거나 가열해서 먹는 것이 혹은 내가 생마늘 너무 좋아해 이러면은 우리 또 마늘 뭐 이제 간장 숙성해서 먹잖아요. 마늘 간장 이렇게 생마늘 마늘에 잘 숙성시켜서 먹는 게 최고의 마늘 섭취법이다. 여러분들 마늘 이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마늘에는 암을 억제하는 DRE 펜타설파이드가 없다. 그래서 DRE 펜타설파이드가 나오도록 한 다음 먹어야 되는 건데 DRE 펜타설파이드가 나오려면은 장기 보존하거나 자르거나 다졌을 때 이때 이제 마늘에 있던 알리신이 공기면과 접촉해서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 DRE 펜타설파이드가 나오게 된다. 마늘은 이렇게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그냥 생마늘, 통마늘 그냥 통으로 먹는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뭐 잘 다 드시고 계시겠지만 마늘 정말 최고의 항암 식품이죠. 그 마늘이 가진 힘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이왕 먹는 거 그렇게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